빚이 있으신가요? 만 원. 빚이 있는데 그게 금액이 금액이요? 어떤 빚이에요? 도박을 좀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하고 싶은 부위가 있나요? 14,000원. 25,000원. 전 100원 냈어요. 뭐 네,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만 원. 네. 네, 될까요? 네. 옆. 저는 5,000원 걸었어요. 저도 5,000원 걸었어요. 아, 그러면 합이 만 원이니까. 네. 저는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고요. 네. 최욱이라고 하고 26살이에요. 저는 이제 하남시에 살고 있는 23살 김은혜고요. 아, 네. 네. 성신여대 휴학 중이에요. 아, 과는? 과는 뷰티학과.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네. 아, 일하고 계세요? 네, 저도 아, 졸업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방금 하면서. 휴학. 아, 휴학. 아, 죄송해요. 집중 안 하시죠? 아, 긴장해서. 네네, 좀 당황스럽네요. 한번 다음 거 해볼까요? 아, 네. 서로의 첫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5,000원. 듣고 싶으세요? 네. 제가 말하기 싫으면 돈 안 걸면 되겠네요? 아, 그죠. 아, 네. 아, 장난인데. 아. 한번 그러면 배팅해볼까요? 네. 어? 5,000원이에요. 아, 저는 10,000원이에요. 아, 네. 돈을 좀 막 쓰시네요. 아, 장난입니다. 첫인상은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요? 네. 되게 좀 차가워 보이시는 인상인데. 그냥 생긴 것만 말씀드리면은 네. 약간 공룡 닮으신 것 같은데. 뭔가 키가 커 보이시는데요? 키 170. 와. 몇이세요? 190 선정이 되는데. 193이요? 여기. 좀 허언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확인 못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고. 아, 담배 피우시나요? 만 원. 아, 네, 저는 100원 할게요. 네, 저 500원 할게요. 어? 그럼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아, 흡연자시네요. 근데 아, 아 대화 금지예요, 아예? 아, 금지, 금지. 아, 아 네. 빚이 있으신가요? 만 원. 전 됐습니다. 저도 됐어요. 저 5천 원. 저 만 원 했어요. 네. 알고 싶은 의지가. 빚이 있는데 그게 금액이 300. 어떤 빚이에요? 도박을 좀 좋아해가지고. 진심이에요? 장난이죠. 아, 네. 학자금, 학자금이요, 학자금. 아, 학자금 대출. 네. 빚이 있으세요? 있죠. 얼마? 963만 원. 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쓰셔야죠. 차자고가 나서 아... 제가 이제 총 합해서 2,500이 깨졌는데 네. 963만 원 빼고는 다 그냥 내고. 운전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4년. 오, 했죠. 4년이요? 네. 그럼 19살부터 했단 소리예요? 네, 왜냐면 19살부터 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했나 아, 했는데 약간 금수저신가 봐. 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한 달에 카드값 얼마나 나오시나요? 만 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5,000원. 그럼 마음 냈습니다. 네. 어,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되나? 별로 안 쓰죠?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한 600 정도. 아, 그래요? 이 얘기는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원나잇 해본 적 있나요? 16,000원. 전 재산 걸어도 되나요?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저는 25,000원 냈어요. 아, 네. 굉장히 궁금하신가 보네요. 네. 저는 아직까진. 있으면 그렇게 많이 못 내죠. 근데 네. 저도 상관없는 게. 아이, 26이신데. 그러니까 성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원나잇을 안 했다는 거죠.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신 거죠? 네, 진짠데요. 원나잇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원나잇을 하고 관계가 이어진다면 상관없지만 그냥 단 하룻밤의 인연으로 하고 가기에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근데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면 뭐 상관없겠죠? 합의하면 할 생각인 거네요. 그 관계를 앞으로 더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2나잇, 3나잇, 4나잇을 가는 거죠. 이어가는 거죠. 솔직하게 인생 최고의 일탈은 무엇인가요? 15,000원. 하나, 둘, 셋. 저 5,000원. 저 10,000원 됐거든요. 10,000원이요? 네. 이제 민자 때는 전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요? 공부밖에 안 했어요. 믿을 수 없지만. 아, 이제 20살 됐으니까 좀 놀아보자 해갖고 뭐 강남에서 먹다가 수원 가서 먹다가 저기 어디 인천 가서 뭐 랍스터랑 막 이런 거 먹고 5일 동안 놀았던 거죠. 그 왜 웃으시죠? 얼마나 드시는데요, 주량이? 한 소주 3병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병을 마셔야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맥시멈 기준이 3병이라는 건지 아니면 만족을 하는 게 만족을 하는 게 3병이요? 네. 아, 되게 술을 일주일에 몇 번 마시는지. 5번? 주에 5번이요? 네. 더 조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고 아예 안 먹어요, 저는. 아, 남자친구랑 술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술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조금 틀어지면 술로 바뀌어요. 이게 저만의 정답인 것 같은데. 네. 태어나서 한 병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소주를 네 잔 이상 먹으면 무조건 토하거든요. 근데 약간 마음속으로는 아 나도 계속 같이 짠하면서 마시고 싶은데 몸이 좀 덜 따라주니까 그런 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지 못하니까. 한번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정 때문에 만났던 경험이 있나요? 11,000원. 저 딱 11,000원이네요. 아, 오케이. 네. 얘기하기 싫으신가 봐요. 과거 연애사를 듣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뭐 얘기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어떤 경우죠? 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다시 시작하면은 뭔가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랑 있죠? 시간이랑 또 다시 감정을 쌓아야 되고 저는 이제 사귀면 좀 오래 사귀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해지고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만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만나온 시간 때문에 좀 더 연장을 한 적이 있는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결론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결혼하기 전까지 항상 헤어지는 게 일이니까. 아, 맞네요. 네. 오늘의 만남을 점수로 표현해주세요. 금액 20,000원이에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안 봤어요. 저는 10,000원. 전 16,000원. 네. 10점 만점으로 할까요? 저는 9점이에요. 1점은 어디 갔는데요? 뭔가 밀당이죠.
하나쯤 비워놔야. 저를 땡기기에 1점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고. 아, 네. 저는 8점으로 할게요. 어? 2점 어디 갔어요? 2점 정도는 빼줘야 상대방의 궁유를 당길 수 있는 거죠. 어... 오늘 잘... 저한테 한수 배워가시네요. 아, 잘 써먹을게요. 네. 벌써 마지막 카드가 무슨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관련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아, 아닌가 본데? 돗자리 피세요. 술 말고 커피 한잔 하러 가시네요? 올인 올다이? 먼저 하시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어필. 마지막 어필? 네.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만나서. 저도 약간 처음 보는 분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얘기를 네. 해보니까 재밌네요. 약간 알아가는 맛도 있고. 네, 맞아요. 아, 저 목이 막히는데요? 저 무서워. 눈 감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닙니다.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은혜 씨가 막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네. 절반 이상이 술은 아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술 주에 몇 회 마시시는지 네. 그런 거 물어본 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 안 했어요.